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밥형입니다. 알아서 약이 되는 것이 있고 알면 병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보다는 알아도 모르는 척 끝까지 덮고 가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결혼 전에는 몰랐다가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충격을 크게 받을 것 같은 게 뭐냐는 질문에 남편들에게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것은 아내의 과거 이성관계였습니다. 무려 23.6%가 이런 답변을 했다고요. 이게 뭘 반증하냐면 아내와는 달리 남편들은 아내의 과거에 관심이 무척 많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것 같이 연기하면서 괜찮아, 얘기해봐,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하지. 이렇게 살살 아내를 구슬러 처녀적 연애 얘기를 물어봅니다. 술 먹여놓고 물어보기까지 한단 말이죠. 오늘은 결혼 후 아내의 과거를 알게 돼서 매우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유, 같은 남자지만 아주 딱해 죽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문란했던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의 그 괴로운 사연을 들어보시자고요. 자, 시작합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 아내와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사연의 시작이 그렇듯 저희 역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노는 여자의 극치였습니다. 나이트를 수없이 드나들고 30명이 넘는 남자들과 그것도 대부분이 연하인 남자들과 10여 년 동안 온갖 바람을 피웠더군요. 물론 저를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재혼한 이후로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캤습니다. 할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뒤를 캤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10번도 넘는 원나잇과 수많은 남자들과의 전화번호,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연하 남자들과의 수도 없는 잠자리들. 거기에다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와 구체적인 정황들까지 전부 다 알게 되었다고요. 그긴 시간 동안 전 남편을 속여가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만난 남자와 바로 잠자리를 가는 그 원나잇을 했다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물었죠. 이런 사실이 있었냐고. 다 알게 됐다고. 아내가 말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그런 만남을 10여 년 넘게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끊을 수 있었냐고요. 그걸 제가 믿을 수 있냐고요.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놀았던 과거의 생각이나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났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추하고 어리석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겠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어처구니없는 아내의 과거를 이겨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내가 이렇게도 말하더군요. 당신은 그렇게 안산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한다고. 이 말이 실컷 놀아본 아내가 할수 있는 말인지도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그런 방탕한 문화에 빠져본 사람은 절대 그걸 잊지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아내는 내가 좋아서 절대 그런 삶을 다시 살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과거를 다 알고 난 뒤에도 저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깐이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십수년을 그 수많은 이성과 그런 삶을 살아온 여자가 마음 잡고 살수 있는 건지 염려가 됩니다.
저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삶이 팍팍해질 때면 다시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솔직한 두려움도 있고요. 당신 나이가 못한다. 왜 아내의 과거를 캤냐? 아내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은 세월을 살 생각을 하나? 무조건 믿고 사랑으로 감싸줘라. 뭐 이런 류의 답변보다는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오고도 저만 바라보고 살수 있는 것인지, 사람의 마음과 결심이 정말로 그렇게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한심하다 탓하지만 마시고 정성어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분 모두 재혼이기 때문에 초혼 부부보다는 당연히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의 행동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힘들어하는 거죠. 남편분은 지금 아내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언젠가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생길 때라도 아내에게서 또 같은 바람이 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남자들과의 생활이 문란한 여자들을 우리는 속되게 걸레라고 부릅니다. 저는 뭐 이런 표현 잘 쓰질 않는데, 하여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여기에 덧붙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분도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그래서 바뀐 걸 거예요. 남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언제고 또다시 전과 같이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아내를 믿고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 행동은 지난 일이고 남편분과의 재혼 이후 가정적으로 잘 살아왔죠. 이건 남편분도 인정하는 거고요. 아내분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분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문란했던 과거를 덮어주고 계속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고요. 두 분이 과거를 훌훌 털어내기로 하신 거예요. 서로 약속하고. 그런 이후에 함께 살면서 자신의 심사가 뒤틀렸을 때나 술에 취했다거나 혹시라도 부부싸움 중에라도 단한 번도 아내의 과거를 들춰내서 아내의 마음을 휘저어놓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남편분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일은 덮고 새 출발하자고 해놓고서는 문득문득 그때 일 들춰내고 깨작깨작 사람 마음 상처내 가면서 아내를 평생 죄인 취급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이상 말 그대로 쿨하게 품어주고 살기는 여간 쉽지 않거든요. 이건 남편분이 쪼잔하거나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살면서 아내의 일들이 떠오르고 눈에 그들의 영상까지 쫙 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더 괴로울 거예요. 그게 잊자 잊자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의 좋아하는 모습에, 콧노랫소리에도, 더구나 아내와의 합체 때도 아내의 과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다고 하면, 특히 친구를 만나 늦게 귀가라도 하게 되면 의심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지난 행동이 언제고 또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기에 앞서 함께 살기로 한 이후에 아내의 과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로워하고 또 그것으로 아내를 괴롭히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진다면 그건 분명 아내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 과거를 들춰내며 아내를 괴롭히거나 의심병이 생긴 남편이 주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내의 과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 자신분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방탕한 과거가 있어서 헤어진다기보다는 남편이 모든 것을 덮고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 전과 같이 아내를 대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다면 헤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함께 살기로 했다? 아마도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혼하기로 한다면 분명히 해두자고요. 이혼 사유는 아내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또 아내의 과거는 법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지도 않아요. 이혼 사유는 바로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잊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남편분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봐요. 사랑한다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만 단서에서 시작된 의문과 의심을 잠재우는 것이 아예 알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쿨하다고, 나는 그 정도의 과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한번 빠진 의혹의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약을 끊기만큼 어렵습니다. 의혹은 더큰 의혹을 낳고, 의심은 더큰 의심을 낳고, 추측은 더큰 파란만장할 만큼 더큰 추측을 납니다. 아내의 과거는 알면 반드시 병이 되고 마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모습이 가장 아름답죠. 그렇기에 아내의 과거로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